안녕하세요. 프로골퍼 김현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뒷땅 없는 아이언샷을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자, 뒷땅은 간단하게 캐스팅으로 인해서 나타납니다. 간혹 우리 골퍼분들이 뭐 양잔디라서 뒷땅이 나옵니다. 뭐 아니면은 뭐 풀이 길어서 뒷땅이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해주시는데 쉽게 표현하면은 우리가 어드레스 했던 것보다 공의 뒤를 쳤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뒷땅을 안 치기 위해선 첫 번째로 우리 골퍼분들의 체중 이동을 체크해 보시면 좋습니다. 손을 앞쪽으로 무조건 이렇게 앞쪽으로 끌고 나가는 게 아니라 백스윙에 올라가서 체중이 오른발에 남으면 뒷땅이 납니다. 그래서 딱세발 정도만 쓰리 스텝을 앞쪽으로 걸어가 주는 겁니다. 백스윙에 올라가서 다운스윙에 와서 이렇게 치면서 하나, 둘, 셋 하고 세 발만 앞쪽으로 걸어가 보는 거죠. 생각보다 어려울 거예요. 특히 체중이 오른쪽 발에 많이 남아서 뒷땅을 치시는 골퍼라면 이 동작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치면서 둘, 셋 나가는 거죠. 치면서 둘, 셋 나가는 거죠. 그렇지만 잘못된 유형은 공을 때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꼭 채가 없더라도 맨손으로 백스윙에 올라가서 스윙을 하고 우리 손이 왼발을 앞질러 나가는 순간부터 오른발은 타겟 방향으로 따라 나가시는 게 굉장히 바람직한 동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손을 무조건 앞쪽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체중이 왼쪽으로 내가 나갔는지 이 부분을 체크해 보는 게첫 번째 솔루션이 됩니다. 자, 두 번째, 골프 스윙은 오른손이 아니라 좌측으로 스윙을 해야지 뒷땅이 없습니다. 오른손은 축자체가 우측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캐스팅과 퍼올리는 동작을 만들게 됩니다. 물론, 간혹 오른쪽 팔을 사용해서 공을 치세요라고 하는 골퍼분들은 오른팔의 이 위쪽에 상박을 쓰는 게 아니라 아래쪽에 하박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팔을 뒤로 꺾고 꺾어서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만들기는 해야지만 생각보다 어려운 자세예요. 그래서 왼쪽으로 스윙을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의 중심축이 좌측에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끌고 와서 공을 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공을 맞추려고 하지 말고 왼손으로 빈 스윙을 해보세요. 이렇게 빈 스윙을 해보는 겁니다. 이게 무겁다면 샤프트로 잡아도 좋아요. 샤프트로 빈 스윙을 조금 더 해보시고, 그리고 다시 원래대로 빈 스윙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공을 마지막으로 쳐보는 거죠. 공을 정확히 잘 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왼쪽으로 했다는 것만으로도 근육에 자극이 생겨서 우리 골퍼분들이 왼쪽으로 끌고 가는 능력이 조금 더 향상되게 됩니다. 다시 올라가서 이렇게 뭐잘 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쳐볼까요? 올라가서 이런 식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다운스윙 때 손을 낮추면서 하는 연습을 해야 하는 거예요. 뒷땅이라 함은 보통 손의 위치가 높아져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아마 이전 시간에 드라이버 슬라이스를 이야기했을 때 했던 얘기와 좀 비슷한 부분인데요. 시소가 올라가면, 측면에서 봤을 때, 올라가면 시소 한쪽이 내려가죠. 반대로 우리의 그립 끝이 내려가게 되면 채 끝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채가 땅에 박혀 맞거나, 그리고 손목이 펴지는 부분을 방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보세요. 백스윙에 올라가서 손을 낮출 거예요. 최대한.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정면에서 봤을 때는 손을 안쪽으로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백스윙에 가서 내릴 때 굉장히 수직적으로 손을 내려야 합니다. 백스윙 아래로. 아래로. 만약에 여기에서 아래로 내릴 때, 그냥 끌고 가면서 간혹 그립 끝을 볼 쪽으로 갖고 가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립 끝을 제가 한번 당겨서 가져가 볼게요.
어떻게 되죠? 채끝이 쏟아지죠. 마찬가지로 백스윙에 올라갔다면 이걸 당기면은 쓰러지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몸의 회전으로 자 하나 아래로 내려주고 이렇게 몸의 회전을 만드는 거죠. 간혹 많은 골퍼분들이 뒷땅을 없애기 위해서 그립 끝을 당겨오고 몸쪽에 바짝 붙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오히려 우리 몸과 손의 거리는 멀어지면서 여기서 멀어지면서 아래로 내렸을 때 뒷땅과 그리고 여기에서 덤으로 탑볼까지 교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절대 우리 몸에 가까워져서는 공을 우리가 원하는 깨끗한 임팩트를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거죠. 마치 사각형으로 내린다. 이렇게 사각형으로 내린다라는 이미지로 수직으로 내리면서 스윙을 하는 거죠. 우리 골퍼분들이 처음에는 이게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어요. 저도 처음에 들었을 때는 저게 어떻게 좀 가능한 얘기인가. 뭐 머리로는 이해가 가지만 저게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그리고 실제로 해보시면 좀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항상 생각하실 때 손과 몸이 너무 가깝지 않은지 그렇죠? 이게 멀리 있어야 팔꿈치가 모입니다. 가까이 있으면 팔꿈치가 벌어져요. 벌어진다는 얘기는 결국은 우리가 말하는 어퍼치고 캐스팅 많은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팔꿈치를 모아라 이런 이야기들조차도 결국은 손과 몸의 거리가 멀어진다면 쉽게 팔꿈치는 모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몸 안으로 들어오면서 깨끗한 임팩트를 그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왼쪽 골반 또 왼쪽 어깨 이 부분은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부분인데 막지 말고 빠져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자, 뒷땅이 나는 이 가장 진짜 큰 이유는 너무 공을 많이 바라봐서입니다. 우리나라 골퍼분들이 뭐 실수하거나 미스하면 주변에서 항상 하는 말 있잖아요. 너는 지금 공을 안 봐서 그래. 공을 보고 쳐야지. 너무 빨리 들었잖아. 그런 이야기 하는데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왼쪽 어깨와 왼쪽 골반이 뒤로 빠져주는 거에 포커스를 두면서 스윙을 해보는 겁니다. 금방 이야기했죠? 위에서 수직으로 내렸다면 우리 왼쪽 어깨와 왼쪽 골반이 뒤로 빠져야지 체가 자연스럽게 몸 앞으로 와서 스퀘어가 되고 깨끗하게 볼이 맞을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계속 제가 공을 바라봤다면 백스윙에 올라가서 가슴도 멈춰 있고 그런 상태라면 오른팔이 펴지면서 어떻게 되죠? 이런 식으로 네, 뒷땅을 때리게 된다는 거예요. 몸이 그대로 있으면 뒷땅은 맞아요. 하지만 몸이 우리 가슴, 우리 골반이 지속적으로 회전을 한다면 자연스럽게 빠져나감으로써 깨끗한 샷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을 너무 보려고 하지 마시고 여기에서 팁을 드리면 공을 두 눈으로 보지 마시고 오른쪽 귀가 볼을 본다라는 느낌으로 또는 그런 상상을 하셔도 좋고 그런 이미지로 해도 좋아요. 아니면 이 클럽 헤드와 눈이 눈동자가 같이 나간다라고 생각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 골퍼분들이 스윙을 찍어보시면 다 정확하게 카메라를 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왼쪽 어깨와 왼쪽 골반이 계속 지속적으로 돌아주시면서 연습을 한다면 뒷땅 없는 2024년의 아이언샷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팁을 드리자면 공 뒤에 티나 아니면 동전을 놓고 늘 연습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아주 가까이는 아니더라도 항상 한 10cm에서 15cm 정도 사실 채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조금은 더 멀리 둬도 좋아요. 그런데 한 15cm 정도 조금 더 상급자라면 10cm 정도 네, 그 정도를 놓고 연습을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자연스럽게 이 동전을 치기 싫기 때문에 체중 이동도 되고 또 퍼올리는 골퍼라면 그 동작도 굉장히 손쉽게 원초적으로 바로 고칠 수가 있습니다. 이 연습은 우드, 아이언 모두 다
사용을 하시면은 굉장히 빠른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작은 스몰 팁도 한번 사용해 보시면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